한화와 HD현대그룹의 조선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국제 해양 방위산업전인 마덱스와 조선해양 박람회인 노르쉬핑에 직접 방문해 조선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김 부회장은 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의 시너지를 통해 한화오션 수상한 부문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입니다. 정 사장은 HD 한국조선의 친환경 선박 대전환을 통해 조선업 탄소중립 시대 준비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8일 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르시핑에 참가했습니다. 정 사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HD현대가 만드는 선박과 기술이 대항해 친환경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조선은 이번 박람회에서 영국 로이드 성급, 노르웨이 해운사 크누센, 계열사 현대중공업 간의 LNG 운반선의 전 생애 주기 탄소 배출량 산출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또 한국조선은 로이드 성급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암모니아와 LPG 등을 함께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 가스 운반선에 대한 기본 설계 인증도 획득했습니다. 김 부회장은 지난 7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막된 마덱스 하나오션 부스에 방문했습니다. 앞서 김 부회장은 마덱스 방문 전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찾아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. 김 부회장은 마덱스 현장에서 하나오션이 그룹의 가족이 됐다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과 함께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.